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예. 화면 좀 보시죠. 예. 아, 화면이, 어허, 깜짝 놀랐네. 처음에 버퍼링이 좀 나오네. 예, 예.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2022년, 11월, 17일이에요. 예. 네네네. 오늘 심동보 제동님 모셨는데, 오래 쉬셨어요? 지금, 2주 됐죠? 2주가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아, 예. 그러니까 2주 조금 더 지났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주 좀 나오셔야죠. 아이고, 이게 저 융카세 TV는요. 예. 그 함부로 출연한 방송이 아니에요. 왜요? 어이,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네. 네.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와가지고, 뭐, 즉흥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방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아. 네. 제가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얼굴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아이고, 제가 어제 아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 글쎄 말이야. 그 얘기 좀, 예, 예. 뭐가 힘드셨습니까? 아, 지갑을 난생처음 잃어버렸다가. 지갑을? 예. 찾았어요. 근데. 아, 버스 안에서? 예. 아. 그 신기하더라니까요. 아, 네. 그 버스를, 이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저께 예. 이틀 전에 비 저녁에 많이 왔잖아요. 예, 예. 중동 번개까지 쳤는데 마침 그때 제가 버스를 탔어요. 또 짐도 한 두 개가 더 있고.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카드를 지갑에서 내가지고 버스 타면서 왜 체크를 하고. 네네. 다시 일어나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어허. 어디 갔지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계단 밑을 보았죠. 네. 아 뭐여 지갑이 까만색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지. 그럼 이게 지갑이 차문 닫기 전에. 네. 이게, 밖으로 흘린 모양이다. 오.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차를 세워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그쪽으로 한 50m 이미 지났는데. 아, 비는 막 오고. 예. 가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오. 그럼 또, 택시를 타고 그 같은 버스 회사 차를 네. 추적해가지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거야.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른.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 같은 네. 회사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 회사를 연락해. 좀 해달라. 근데 회사 차 연락했는데 없다 이거야. 회사 차 거지도 없다. 근데 다음 날 어제 이거 조금 더 할게요. 예, 예, 더 하세요. 우연히 또 오후에 오후 한 5시경에 버스를 또 탔어요. 어제 오후에. 예, 그 전날 버스 탔던 장소에서 예, 예, 예. 그 버스 탔는데 그 전날 그 버스야. 960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 버스 기사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차를 어떻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정류장에서 그 똑같은 버스를 탄다는 게 예, 예, 예. 후에. 야. 근데 그 버스를 탄 거예요. 희한하죠. 어허. 그래서 어제 저녁 9시경에 혹시 기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갑 때문에 급히 내린 적이 있다냐고. 아, 예, 예, 예. 그거 저 차고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그래 사는 거예요. 아. 야, 참 그래서 나 참 대한민국 이 사회가 예, 예. 굉장히 정직해졌다. 정직해지고 시스템화 됐고. 시스템화 되고 정직해지고 네. 사람들이 그 남의 또 이 물건을 그렇지. 함부로 취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진화됐다. 굉장히 선진화. 그 계기로 내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20, 30년 전에 일본에 네. 가서 느꼈던 거. 예. 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전쟁 때 미국 태평양 살인군이었잖아요. 예? 네? 네. 그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살인할 때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그 의사 결정하는데 그 영향 준 게 사한생도 때 일본에 그 실습을 갔는데 네.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막 굉장히 그 신분증도 있고 굉장히 그 본인이 곤란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했겠어. 아무도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더라는 거야.
어디 가서 여기서 혹시 지갑 봤느냐 물어봐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냉담하고 그래서 일본 국민성이 굉장히 냉담하고 잔인한 국민이다. 아. 그거를 굉장히 이거 머릿속에 들이는 거야. 그래서 전쟁하면서도 굉장히 그걸 많이 적용했대요. 의사 아, 참고를 했다. 예. 지갑 여는 김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지갑 이야기를 지금 한 4분. 우리나라 얘기... 국민은 굉장히 그 참 네. 좋은 국민이에요. 아, 그렇게 되셨구나.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면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큰일 났다 하지만은. 예, 예, 예. 또 그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선진국으로 꾸려진 거죠. 그렇죠. 예. 일반 국민들은 선하고 정직하고. 알겠습니다. 또 부지런하고. 네. 큰 고생을 하셨고. 예. 오늘 그 주제가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가 어떨 걸로 보세요? 아, 이거 아마 저 장난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면 이게 저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이걸 자꾸 부추기지 않습니까? 어허, 사실상. 예. 왜냐면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할 정당이 아니잖아요. 예. 169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가진 그 11석만 보태면 개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예. 막강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예. 장애 투쟁을 지금 선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번 저 이태원 참사 그 서명 운동, 예. 그다음 문재인 아니 윤석열 퇴진, 그렇죠. 이걸 저 기치로 내걸고 장애 투쟁을 이제 돌입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 단체 뭐 민노총 등등 거기 이제 해가지고 장애 이제 불을 지피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8년 전인가요? 예. 그 세월호 사건. 네. 그전에도 2014년. 예.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그러한 그 시위를, 반정부 네. 시위를 재점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 일단 그런 상태고. 예, 예. 그 이번에 동남아 그 다음에 G20 정상이 예. 뭐 외교적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중국 정상하고도 시진핑하고도 정상회담을 하고 그 자체가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정부 대통령실 발표도 중요한 외교 이정표였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 일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아. 했는데 이제 그거를 희석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게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뭐 그다음에 MBC 언론 예. 기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성과도 많이 묻히고 예. 그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은 이 국내 문제 이제 이거 다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예. 국내 정치 상황이 예. 악재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 이태원 저 12구 참사 그 후속 조치가 지금 뭐 그 중대본 아 뭡니까 저 합동 수사본부에서 예. 수사하는 것 외에는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도 없고 뭐 또 민주당에서 이런 하는 거 뭐 명단 공개까지 굉장히 어지럽게 지금 그 전개되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대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본질에서 좀 너무 벗어난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잘못 대처하고 있다가 지금 압도적인데 예예예 예, 예. 여론조사에서 60% 예. 70%가 그럼요 잘못 대처하고 있다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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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제동님도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일명 좀 대처가 좀 아쉽게 예, 좀 뭐 잘한 것도 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왜 우리가 그때 막 터졌을 때 했지 않습니까? 예, 막 터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초동 조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날 거의 밤샘하다시피 뭐 중대본 회의 그다음에 대통령실 위기 관리센터에 또 회의 주재하고 등등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이거는 당장 초동 조치를 대통령이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한 걸 우리가 그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 뒤에 쭉 일어난 거 보면은 예예 뭐가 없어요.
잠깐만. 예, 예. 아이고, 조금 전에 그 지갑 이야기 하다가, 우리 미국의 CSH님, 우리 그 단골, 아주 그 골수 시청자분이신데, 예, 예.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CSH님. 네. 한국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제 그 첫날하고 쭉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말대로 제가 저 모든 그 국가 저 위험 관리와 뭐 그 재난 이런 데 안전 사고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본인이. 예. 근데 그 뒤로 한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어, 물론 그 범정부 안전진단 뭐 회의가. 그렇죠. 회의함 주재하시고 거기서는 또 내용이 주로 막 경찰을 엄청나게 나무라더라고요. 예, 예. 경찰을 그건 주 포인트로 해가지고 마치 경찰이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걸 참사를 막지 못했다 하는 논리 같이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그날 회의 주재할 때 발언한 거 이걸 또 특이하게 모두 네. 발언만 노는데 쭉 그냥 다 그걸 방송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다는 거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랑 조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꼭 대통령이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그리고 아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자기는 빠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저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봐주고. 그렇죠. 어? 네, 경찰한테 완전 덤터기를 씌우고. 경찰에 덤터기 씌워서. 이상민하고 대통령 빠지고. 빠지고, 그래, 그야말로 흔한 말로 꼬리 자르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떳떳하게 안 보이더라니. 아하. 아, 네, 떳떳하게 안 보이고. 그 뒤로는 뭐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5일 내내 첫 주에 그 왜 조문을 많이 했잖아요. 조문은 보통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저 시청 앞에 조문에 갔다가 또 이태원 조문 또 출근길에. 네네. 하루도 빠짐없이 조문을 하셨어요. 응?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 그 행사, 추모 행사 또 종교별로 다 참석을 하죠.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정서에, 저, 그냥 호소하는 거죠. 감성에. 감성에 네, 그런 감성 발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러면은 자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예. 우리 제동님의 경우 대통령이라면 네, 예.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내가 이거 지금. 자, 지금 이제 예, 2주가, 예. 2주가 아니라 이제 예, 10월 29일에 예, 발생했으니까, 예, 예, 예. 오늘 17일이니까, 예. 지금 20여일째 되는데,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잘한 대처라고 보냐, 이거야. 저 같으면은, 예. 전공법을 해요, 전공법. 아, 전공법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는 시키는 거는 맞잖아요. 네. 경찰에서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 뭐, 특수, 경찰청장 지지도 안 받고, 독립된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지금, 경찰청장까지 압수실까지 압수수색할 정도로, 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잘 한 건데, 이게 국민들은 그, 왜냐면 이게, 저, 158명이나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 축제, 행사에 갔다가. 근데 그 특히 이 백주 대나, 한반병 그것도 뭐, 밤이지만은, 아, 이 문맹국 대한민국에서, 서울 도심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국가 재난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안전 사고 예방에 절대적인 책임을 어떤 주무장관이 있잖아요. 예. 그게 행정안전부란 말이야. 요게 저 윤석열, 문재인 정부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걸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예 독립부처를 만들었어. 그렇죠. 국민안전처 장관. 그 국민안전처 장관을 저 해군 출신 했지 않습니까? 박인용 장관이. 하여튼 그걸 다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행안부로 다시 이었어요. 그게 행정안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생겼을 때 그 신속한 구조를
실패한 그 책임자 안에 누구냐 이거야. 네. 대통령이 책임지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대통령을 대리해서 이걸 주무장관이 누구냐. 이 사람 책임도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 책임을 지는데. 물러나라 이거야. 사실. 먼저 잘라서 한다? 그렇죠. 바로 잘라버려야 돼. 이거는. 해양부 장관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까? 해양부 장관 안전관리 그 전문성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는 예, 예. 이상민 장관을 처음에 자르고 시작해야 됐다. 그렇죠. 보시는구만. 그리고 거기 그다음에 그러면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그다 문제지. 일단 주무장관이 네. 굉장히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 그러면 지금 예컨대 민주당에서 말하는 예. 그 이태원 참사 예, 예, 예. 두 사람들이 말하는 이태원 참사 예. 칠적 칠적 그래도 저도 거기에 뭐, 동의하세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면 그게 그 국민 정서를 대변한 거거든. 민주당은 국민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칠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승규, 김은혜 수사까지 꼈던데 그 사람들도 이번 이태원 참사를 가져오는데 책임이 있다? 왜 강승규는 시민사회 수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난 관리 안전 이 분야를 대통령을 그 분야를 보좌하는 수석 비서관이잖아요. 아니지 그건 전혀 그거와 관계가 없지.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 아, 그 시민단체 관리하는 겁니까? 예, 예. 또 대야, 또 소위 말 시민, 이 사회. 를 총괄하는 거고, 그 강승규하고 김은혜는 이제 국회 가가지고 웃기네 썼다고, 낙서했다고 예, 예, 예. 그러는 건데,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정부의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방식, 그게, 그걸 둘러싸고, 이상민을 책임을 씌워서, 예.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야. 예. 책임을 씌워서 이상민을 잘라야 되느냐. 응? 예. 그리고 이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다라고, 책임자 규명을 할 때, 그건 윤석열 책임이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사과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과연 자 우리가 흔히 뭐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쌍둥이 타워, 테러. 네, 9.11 테러 때 네. 그때 그 미국의 예. 국토부 장관이라던가 예. 그 안전부 장관을 경질을 했나요? 9.11 테러는 때는 네. 국토부 장관이 없어요. 그래? 9.11 테러 때문에 네. 구속 조치로 국토부를 만들었다. 국토부를 만들었죠. 그런데 네. 그전에 국토부 장관이 그런데 그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가 있었잖아요. 뭐 페만가 뭐. 네.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부시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부시 대통령 하야는 아닌데. 우리 미국선 미국 좋아. 9.11 말씀 잘하셨어요. 네. 내가 드릴 말씀 있다니까. 미국 좋아하잖아. 제가 미국 대통령이 같으면요. 해당 장관을 경질해요. 경질했어야 된다. 미국이랑 100% 잘하는 건 아니거든. 당연히 그 경질했어야 된다. 9.11 있잖아요. 예. 제가 2001년에 미국 국방대 다닐 때, 예. 9.11이 200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KCS라는 분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러는데. 아니, 예? 근데 9.11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야? 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9.11 테러도 있었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태원 사고까지 있잖아요. 예. 그럼 국가의 존재를 미국도 국민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국가의 존재를. 미국도 허술했다니까. 허술했죠. 예. 허술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허술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책임자들을 무조건 자르고 시작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미국 방식은 아니야. 아니잖아요. 미국 방식은 네. 자르고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예, 일단 존속을 시키면서 개선해 나간다고.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다 열거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지만 사람의 우리나라는 아니야.
아니, 근데 사람의 네. 인식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코리안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과연 그게 옳은 방식이냐 하는 문제는 옳은 방식은 아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 거 시작하는 게 꼭 옳은 방식은 아닌데 네. 그는 그 나라의 그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다 이제 경험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제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 청와대 출입을 하는데 네.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서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 그 필리핀의 그 유력 신문들이 들어왔어요. 네. 영어 신문이지. 네. 근데 그 사설을 보니까 네.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네. 서울시장을 이 파이어했다는 거야. 네. 경질했다는 거야. 네. 근데 필리핀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에서는 그 재난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어느 누구도 이 소위 말하는 공직자들을 자르지 않는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일이 있다. 굉장히 그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근데 성수대교 무너진 거는 그 정부가 잘못 책임이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그때 서울시장 날리고 아 그랬어요? 이원종 서울시장 날리고 해가지고. 최병렬 씨가 서울시장으로 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정치 권력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권력이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 나라까지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뿌리 깊은 의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에 네. 먼저 이제 인책부터 하는 그런 관례가 과연 옳은 거냐? 예? 그래도 제 생각에도 그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럼 뭐야 그러네. 아니 근데 말씀하십니까? 현재까지 아니 우리나라 독특한 국민 그 정서가 있다니까. 네. 근데 그 정치적으로는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국민들이 아이고 도대체 이렇게. 지었는 백성들이 예.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솔직히 구조도 못하고 그 전에 뭐 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특히 저 개인 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공공 그저 길거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지금 정치 공방을 하는데 과거부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표현이 뭐냐면 알겠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얘기 많이 자주 정치적 도의적 책임 뭐 이것만큼 사람을 잡는 게 없는 거야. 관용구처럼 써줘 아주 그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질 거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 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야.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문화 속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나는 이건 정말 못마땅한 나는 처리 방식이라 봐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무책임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또 현실은 현실이라니까 자 그러면 네. 아니 그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가 정부 책임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야 아니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 책임이라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한테까지 원성이 가는 거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상당히 달리해요. 이 사고가 났을 때 예. 처음부터 저는 접근하는 저의 방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몰아갈 줄 알았지만 예. 저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이 압사 사고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뭐야. 예, 그, 뭐, 네. 근데 그 처음부터 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이게 국민의 안전 불감증 이게 주 원인이지 정부 책임 너무 그래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네. 우리가 발전이 된다 이거야. 그건 맞는 말씀이지. 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안 되고 있다니까 문제는. 이거 정확하게 어디 조사한 게 있는데 안 보이. 정신 없다고 보니까. 하여튼 70% 넘게 그 정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게 약간 책임 소재가 분파가 됐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70년대 전체는 그랬는데 나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책임이 한 20%. 네. 그다음에 경찰을 비롯한 경찰 쪽에 한 17%. 그럼요. 나머지는 본인 당사자 문제다. 이게 14%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분파가 된 거야. 근데 옛날 그건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야. 새로운 현상.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 근데 이게 삼풍백화점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는 그렇게 책임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도 너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다리를 건넜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천벌을 맞아야 되지. 근데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인과 집단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문제도 그리고 아주 광적인 극단주의 네?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왜 거기를 갔느냐? 어? 이 할로윈 축제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 응?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천벌을 천벌을 맞이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국민이 뭐 저 자기가 뭐 어떤 이유로든 그렇죠. 그 저 자기 그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 관대 그 이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파라는 사람들이 네. 지금 내가 굉장히 불만이 뭐냐면.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왜 갔느냐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전부 음모론으로 몰아가 이 발상지가 우파에서 굉장히 많아. 아, 저 SNS에 내가 많이 봤어요. 아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든 게 너무 이런 사고 나면 그런 또 음모설이 많이 난무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꼭 고질병 같아. 그거 좀 조심해 하면 좋겠어요. 그건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누가 뭐 떠밀었다, 뭐, 밑에 미끄러운 뭐, 기름을 뭐, 바닥에 뿌렸다, 뭐, 온갖 게 노는데 또 다른 데서 죽은 사람을 옮겨놨다, 뭐, 아유, 나 어지러워가지고 그런 걸 잘 안 봅니다, 제가. 왜냐면 제 딸도 그날 저 홍대 앞에 놀러 갔다니까. 그 얘기 하셨죠, 지난번에. 네. 그러면 나는 그, 우리 어린 딸, 둘이 좀 큰 애하고 나는데 걔는 20대거든요. 네. 아, 저는 애가 그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김고님이 사망한 사람들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못된. 아, 내가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야, 너 어디 그 이태원 안 갔냐? 하니까 홍대로 갔다가 야, 너 잘했다 했는데. 걱정은 하지만은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네. 애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 이걸 뭐 예컨대 아 당연하죠. 아 그럼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음모론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야. 네. 예컨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폐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은 청와대 안에 네. 북한이 고청 시설을 해놔 가지고 그런 거다.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아, 이건 정말 이건 그냥 우파 자유 우파 국민들 이건 우파의 수준을 말하는 거야. 뭐 다가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분들도 좀 그 균형된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그 음모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도움이 안 돼. 예. 자기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유우파를 그 시야를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 공감대도 네. 형성이 안 되고 예, 그런 걸 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뭐
두 번째로 노모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드려야 돼요. 예, 예, 예. 이게, 한 말씀. 해가지고 예, 예. 세월하고 저 이거 비교가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들이 이 지지율이 11% 가격에 빠졌어요. 네. 2주 후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리얼미터나 갤럽 공통적으로 11% 정도 지지율이 팍 빠져버렸어. 예. 세월호 때. 왜? 그때는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잘못한 거로 막 그 형성이 됐다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당시 새누리당과 이 박근혜 정권에서 예. 대응을 못한 거지. 못했죠. 못했지. 그러니까 무능한 거야, 한마디 말하면. 그걸 분발을 시켜야 되는데, 여론. 무능한 거야, 무능한 거. 예. 어. 무능한 거지.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건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돼요. 어. 별로 지지율 변화가 없어요. 없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뭐 조금씩 피해인데 그 없다고 볼 정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11%가 지지율이 하락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네. 취임 초 제일 높았던 지지율보다 높아. 아 그렇죠. 그럼 아시겠어요? 그럼 그럼 11%가 빠지도. 갤럽은 48%. 예. 예? 리얼미터는 52.9%예요. 당시에. 당시에. 빠진 지지율이 그랬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30%잖아요. 네. 여기서 예를 11% 빠지면 몇 퍼센트에 10%로 내려가요. 네, 네. 더 빠질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봐요. 물론 책임 소재가 분파된 영향도 있고. 네. 예. 그걸 좀 참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가 30kg인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몸무게는 30kg야. 단식을 해도 30kg 이자가 빠지지가 않아. 예, 예. 근데 몸무게가 한 70kg, 80kg인 사람은 단식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은 금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시잖아요. 어제 귀국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물어봅시다.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거. 이걸 지지율 안 빠졌는데, 내 지금 운동이, 오케이.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니까. 그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라니까. 그걸 내가 네. 눈이 며칠 동안. 자기가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더 안 빠진 게 아니다. 이거 철저하게 이거 후속 대책을. 주도 면밀하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벌써 20일 전에 제동님이 그 말씀을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선제적으로 예. 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치고 나가야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와 동시에 예.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어? 예, 예. 이게 언제까지 이 절망하고 있을 거냐. 예, 예, 그러니 예. 빨리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리더라는 건 뭐냐. 리더다. 리더는 팔로워가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여론을 따라가는 추수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 아니죠. 여론을 오피니언을 리드하는 게 리더다 이거야. 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다. 예, 예. 그 정도만 예, 좀 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 올리려고 일곱 순방한 건 아니고. 예. 본인 말대로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그렇잖아요. 예. 국민 예. 세금을 내 가지고 예.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건데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아요. 응? 지금 뭐냐면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예예예. 예. 긍정적 현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그 소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자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참 안쓰러워요. 네. 본인은 뭐 열심히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남편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야. 참 이게 참 문제야 문제야 정말. 아 저도 좀 안쓰러워요. 뭐 보기에 김건희 여사 보기에 안쓰럽다. 안쓰럽다는 말은 그건 본인은 뭔가 이야기. 잘해볼기라고. 본인을 좀 잘해볼기라고. 잘해가지고 본인이 잘해볼기라고 하는 거. 좀 올리고. 그게 남편의 지지율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 어허, 나 심대도 좀 이상해. 아니, 그렇게, 본인은 굉장히 이상하시네. 아니, 예상한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박지원이하고 비슷한 말씀하세요?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친정 오빠요, 지금? 아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본인은 그런 생각으로, 뭐, 이번에 가서 뭐, 정상들 단체로 행동하는 것도 빠져가지고, 별도로 뭐, 어? 심장병 아동의 집도 방문하고 등등 했잖아요. 제가 신대동님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더니, 대표님 너무 호랑이 같아요. 아, 야, 대단하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신대동님, 아, 야, 몰지 마세요. 뭐, 예, 예, 예. 예. 야, 이거, 야, 이 콘크리트 지진이 있구만. 아니, 근데 그런 예, 예.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아하. 이게 역효과가 난 거리, 역효과가.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예. 왜 안쓰러운 겁니까? 신대동님이. 아, 본인은 정부인으로서 매번 공격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어허. 그런데. 이런 쪽과 국민의 힘하고. 내가 좀 잘해가지고, 어?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내에 대한 국민들의 그, 나쁜 네. 이미지라든가, 이런 여론, 이런 것도 좀 좋게 만들고. 아, 근데 윤석열. 정상도 말 뜻을 잘 못 이해한다고 저보고 그러셨네. 아. 너무 까지 마소. 예,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뽀, 이런 성량, 예. 그런 이미지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그 감성 모드로 뭐 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영 해석이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아, 관점이 다르시구나.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자기 남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나는 정말 국민들한테 눈물로 호소할 거야. 어, 남편인데, 자기 자신이 남편한테 도움되기를 안 그게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뭐냐면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거지. 자기 비호감도를 낮추려고 그 어린 아이 안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 팔짱 끼고. 자, 바이든 팔짱 끼고 그 뭡니까? 오드리 헵번 그 코스프레 한 게 예,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내조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바이든 팔짱 낀 거는 아니 뭐라 세우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네. 바이든 팔짱 낀 거는 아하. 지난번에 그 미국 갔을 때 아. 어? 쪽팔린에 뭐 어. XX 뭐 발언 때문에 엄청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달렸잖아요. MBC가 뭐 그걸 뭐 자막을 넣고 뭐 이래 가지고 뭐 MBC가 밉상이 달라 이번에 뭐 대통령 전용기도 못 하고 말이야 빼뿌리고 막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그 현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바이든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이번에 가서 바이든을 딱 만찬장 입구에서 만났네. 네. 김건희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아 지난번에 바이든 해가지고 바이든 뭐 쪽팔린 뭐 이런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바이든하고 난리네 뭐 이렇게 해명다고 했지만은 아~ 하여튼 내가 이거 바이든을 이거 좀 잘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 그 이미지를 남편이 그 실수한 거를 아~ 커버를 좀 해주겠다. 그래서 친근하게 팔짱까지 끼지 않았냐. 난 얘기를 보이는 거야. 이야. 아 진짜요? 그게 완전히 김건희 친정 오빠네.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 고단수라니까. 아. 고단수야. 그렇게 기쁜 듯이. 예. 네. 지난번에 이제 뭐 EXX 바이든 뭐 쪽팔려 이 얘기 해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심기가 안 좋은 거야. 예. 네? 네. 바이든도 그걸 이제 알 거란 말이야.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마디로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바이든 미스터 바이든 아. 프레지던트 아 우리 남편이 지난번에 그거 좀 그 좋게 봐줘요. 아이고 내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 바디 랭귀지로. 랭귀지. 그게 오버한 거지.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아니 미국 문화는 제동님은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혹시 김건희가 이 방송 볼 거라고 지금 의식하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러신가? 엄청 실수를 해버린 거야. 다음 달부터 방송. 아니, 근데 저. 다음 달부터 방송 못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상관없어. 근데, 네? 이훈 대표님은 미국 그 문화 아시잖아. 네. 나도 미국 시작을 해봐서 좀 아는데, 절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배우자 있는 사람 팔짱 끼는 적이 없어요, 미국은.
그건 어림없는 소리지.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걸 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뭐 똑똑한 것 같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혼자 왔잖아요.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막 독수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난 아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신대동님이 김건희 여사의 그 애틋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확 보필하려 하는. 그렇지, 그렇지. 난 그런 그 눈물겨운. 아 이거 발장긴 거는 거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 미국 방문 때 아. 그 약간 그 뭐 그 실수한 거 그걸 좀 커버해 주려고 한 것 같고 아. 그다음에 심장병 이거는 자기 개인 이미지 개선이야. 나는 그래 봐요. 심장병. 네. 100% 자기 개인 이미지. 그냥 한마디로 자기 이미지를 그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그렇지. 그게 이렇게 입힌 거야. 그 오마주라고. 그래가지고 오마주. 오마주라고 그러지. 예, 네, 오마주로 한 거야. 덮어버리려. 예. 예. 그 다 틀림없어.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미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이번에 가가지고 잘못하신 게 없네. 아, 잘못했지. 팔짱 끼는 그 자체는, 의도는, 그럴듯한데, 팔짱 끼 자체가 미국 문화에 대한 완전 무식을 드러낸 거라니까? 그 상대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배려, 배려심 부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 외국에서 팔짱 끼고 함부로 안 껴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네. 이 가슴이 굉장히 밀착돼 있어. 이번에 그 사진에 보면은. 그렇지, 그렇지. 팔짱 한 껴봤자 부인이 낀 거하고 다른 여자가 끼는 게 완전 감이 틀려요. 나 어떤 내 방구 가서 막 팔짱 끼는 여자가 있어요. 네, 사진 네, 찍을 때다 뭐 이래. 내가 딱 느낌이 이상하다니까. 굉장히 불편해 나는. 아, 지동님 말씀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네. 그럼요. 굉장히 불쾌하다니까. 아. 그리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 뭐냐면 지금 제동님 말씀이 네. 헛다리를 짚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 아니야, 내가 김건희 여사를 챙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좋아. 챙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부 내 말을 오해가 많이 하시네. 아니, 그것도 새로운. 김건희 여사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아.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네. 그 하는 방식이 네. 굉장히 이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의를. 아 그런데 네. 이제 그 장소가 네. 겉으로는 다 웃고 이러는 장소지만 네. 그게 소위 말해 이제 국빈 만찬하는 장소 아닙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만난 장소가 국빈 장소인데 그게 이제.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사실은 이게 살벌합니다. 그렇게 보통 살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셋이 사진을 찍을 때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셋이 사진을 찍고서 또 둘이 또 찍잖아요. 그때는 더 밀착해가지고 그게 그게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담력과 웬만한, 담력도 담력이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뭐, 윤창중 뭐, 정치학교 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것도, 그게 상실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까 팔짱 얘기했지만 예, 예. 예? 굉장히 그거 이상하다니까 팔짱을 끼게 되면은 예, 예. 뭐 여자의 상당 부분 이 몸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느낄라 해도 예. 그래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묘하다고 그게 성추행이라고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미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대한 성추행일 수도 있어.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이렇게 팔짱을 끼라고 팔을 내주지 않는 한 네. 절대 저 부인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못 끼는 거예요. 큰일 나.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 윤창중 정치학교라는 이 토크쇼를
한 뭐 50회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 분들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예. 그럴 때 나는 이제 여자라면 징글징글 맞아가지고. 예. 예? 예. 저는 아주 여자라면 징글징글 해가지고 그냥 두 손을 저 이상민이처럼 그냥 차렷장사 하고 이러고 있다고. 어, 여성 혐오증이 있어요? 여성. 여자 또 부담스럽구나. 나는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어. 예. 그렇잖아요, 내가. 예, 예, 예. 어? 그러실 땐.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떤 이제 구설에 말릴 줄 모르니까 그 거의 이상민이처럼 이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팔짱을 이제 대부분이 껴요. 네. 그럴 때에 이제 그 보통 과감하지 않은 분들은 네. 그렇게 팔짱을 낄 수가 없다고. 못 껴.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다는. 그런 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번에. 이번에, 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보 중에, 예. 가장 그 쇼킹한 게, 바이든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팔짱 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포즈의 사진, 굉장히 자연스러워. 아. 그리고 많이 해본 솜씨라니까. 딱 그 보면. 그, 함부로 안 돼. 아, 그런 연출이 안 나와요. 내가 그 표현은 내가 자제했는데, 우리 심지도 아니 그 표현 딱 보면 느끼잖아. 그냥 이렇게 노는 그 자세가 아니야. 그 너무도 어디서 그런 걸 많이 해봤지 너무도 모르겠는데. 자연스럽지. 예. 너 어디서 그런 걸 많이 해보신지 난 모르겠는데. 아, 거기까지만 예. 딱 하고. 예예 예, 예. 응? 예. 그 지금 이제 김건희 편 들은 분들은 난리가 났어 지금. 우리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조진다고. 그게, 그게 댓글에 보면 그게 이제 또, 일교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아니, 그런데 뭐, 나는. 어쨌거나 우리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다음에 행동하는 방식이 왜, 이걸 잘못된 게 잘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게 잘못한 거라 이거야. 예, 예. 네. 예. 나 그렇게 보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인터내셔널 놈이자 놈. 기준이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 말이죠. 말씀 놓은 김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외국 생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외국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어. 네. 생활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그냥 이거 저 이렇게 이거 저 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접하는 거 외에는 이분들 상식이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실 경험이 안 돼 있다고. 청와대에서 이거를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통령 부부도 교육시켜야 돼. 이 외국 정상회 할 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게 문화가 어떤 거죠. 다 교육시켜가지고. 그런데 그. 절대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웬만한 분들이야지. 그걸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대통령 내외를 끌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보지. 예? 그 김덕기인가요?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잘라라 이게. 나는 뭐 이 양반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 필요하면 대통령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당연히 이런 느낌이 안 오지. 근데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절대 나가서 팔짱 끼는 게 아닙니다. 교육 시켜야 돼. 내가 저 참모총장 수석 보안할 때 사모님하고 해 소방이 있었어요. 네. 참모총장. 내가 교육 다 시켰다니까. 팔짱을 어떻게 끼고, 진짜 팔짱 끼는 게 있어요. 입장할 때 누가, 그리고 다, 사모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 전, 나 교육시켰어요, 나는. 에이. 근데 왜 안 시키냐, 이거야. 왜 뭐, 안 시키면 비서실 책임이야. 예. 장근영님이, 아주, 시청을 하시면서,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아, 80대 할아버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딸뻘이나 된 팔짱 약간 잡은 건 예의 벗어난 게 아니라고 본다. 약간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자 국가 영부인이 저개발 국가 방문하면 어린이 돌보는 건 좋은 모습이다. 저런 의견 또 많아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가 한국 방문에 심장병 어린이를 미국 데려가
병 고쳐 보낸 적도 있다. 이건 뭐 100%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겠지. 자, 하실 말씀 또 없으세요? 예, 예. 꼭 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한 마디 더 한다. 아니에요, 아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상민 제목이 이제 충신이냐 계략이냐. 근데 앞에 이야기 계륵이냐. 계륵. 앞에 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만 우리 제동님은 일단 이상민을 자르고 봤어야 된다. 예. 사표를 내고 봤어야 된다. 예, 예, 예. 책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그 관계자들을 이른바 정치적, 도의적, 무슨 윤리적, 이런 과거의 그 동양적인 그 개념으로 경질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후진적인 방식이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시대 방식. 바로 조선시대가 이랬어요. 네. 그때 뭐 그랬죠. 조선시대 방식이 뭐냐? 무조건 임금이 자신의 으로 향하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도 지금 국무총리제가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거거든. 근데 탄핵 때, 박해톤 탄핵 때, 보호하라고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던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안 한 거야. 입 다물고, 국회 통과할 때도 입 다물었고, 그렇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서, 이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당하니까, 그 승복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은 나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의견이 지금 갈리는데, 과연 이상민이가 사표를 내고, 탁 내고, 나가지 않는 것을 충신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이상민이가 나가줬으면 하는데, 또 안 나가는. 내가 보기에는. 계륵으로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신임하는 걸 표시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출국할 때 어깨 툭툭 두드린 거, 또 귀국하면서, 어제 귀국하면서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해석들을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신임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간이 많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신임을 해서 경기를 안 시키고 계속 그 저 행무장관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후속 조치를 다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 TF 단장까지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역할 비중을 높인다는 거지. 이상민 자, 계속 끌고 가 있다는 거지. 그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게 이상민 장관이 경질돼 버리면은 방패막이 없어져. 보호막이. 그런데 이 방패처럼 앞 이거 이번 사건에 대한 예. 방패로 이상민 장관을 삼아가지고 네. 본인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야. 자기가 표현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자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주무장관을 방패막이를 앞에 딱 채워놓고 경질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한마디로. 장관을. 잘라야 되는 장관을 또 자를, 경질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네. 장관을 안 자르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상민이 실상이 많습니다. 사고 난 바로 나자마자 뭐라 그랬죠?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이거 막지 못했다고 한 게
바로 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경찰력을 많이 배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그럼요. 안 달 수 없는 거다. 그래. 그렇게 자기 그러니까 딱 그 말은 뭐냐면은 경찰이나 소방을 누가 통제합니까? 행안부 네. 통제 장관의 지시를 받잖아요. 경찰국까지 만들 경남까지 유발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경찰국을 충분히 행사를 해서 예방을 해서 되는데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아예 그냥 쳐버린 거야. 경찰이나 소방이 배치됐어도 예방할 수 없었다. 이야기부터 실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이 장관을 현재까지 장관의 실상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그 경찰 용산 경찰서에 정보 경찰이 23명이 있답니다. 네네. 배치를 그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인파가 그렇게 한 걸 다 예견이 돼서 정보 경찰에 그 이태원에 배치해야 돼. 일부라도 한 명도 배치를 안 해서 어디다 배치했느냐? 대통령실 앞에 그 저 시위 집회실 있죠. 거기다 23명 다 몰빵해 버렸다니까. 그럼 이걸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최동님은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그 시야가 예.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분석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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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분석은 많이 틀리지. 예. 지금 최동님은 무슨 이 잘못을 범하셨냐면 예. 정보 경찰하고 예. 기동 경찰하고 예. 순찰 경찰하고는 다 기능이 다릅니다. 아 틀린데 정보 경찰은 정보 경찰을 시위대에다가 보낼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한 오류예요. 시위대 보냈다니까 시위대. 아니 그러니까 정보 경찰을 배치해 놓고 그거 아니에요. 마약 경찰을 보내 가지고 마약만 단속하라고 했지. 어? 이게 그 실제로 그 안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경찰의 미션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정부과 형사 뭐 다 나눠진 거 아시잖아요. 예. 내가 경찰대학교 간부들을 내가 3년간 가가지고 이 권력 정부와 언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경찰대학에? 경찰대학교 그러니까 특강. 간부, 고위 간부들을 제가 3년 동안 예. 제가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경찰도 자기가 어디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행색이 달라. 그런데 무슨 마약범, 성폭력 방지팀, 뭐 마약 조사팀, 예? 좀 제 얼굴 좀 쳐다볼 수 없어요? 예. 네? 예, 예. 김이 빠져가지고. 네. 오케이. 그런데 이게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이 인력을 팍팍 이제 보내려면은. 이제 경찰에 이 시위 집회를 전담하는 경찰을 보내야 되는데 기동대 그러니까 네 그렇죠 무슨 정보 형사를 보내 가지고 그건 완전히 경찰 구조를 아니 그 정보 그 경찰은 네 정보과 저 경찰은 정보라도 거기 저 상황을 판단하라 이거지 그래서 그들 경찰 그룹 기동대를 자 그리고 위티스님 뭐 우리 단골이신데 그건 맞는데 그날 한남동 관저 빈집 지키는 경찰관들이었잖아요. 그 경찰들 이동시키면 되는데 왜 안 보냈다는 거죠? 야, 그 정말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시라고. 그랬다니까. 이게 맞다고 보세요? 관저에도 있고 대통령 앞에도 이건요.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건 경찰에 내가 윤석열 윤석열 정권의 경찰을 옹호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찰과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경찰과 그 다음에 이태원에 보내야 될 경찰은 다 맞지만은 임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건 아는데. 이걸 그렇게 무슨. 아니 그게 아니고 뭘 이동하듯이 버스에 태워서 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관저하고 대통령실 그 예. 주변에 그 지키는 그 경찰은 뭐 102 뭐 단 101단 202단 뭐 등등 있잖아요 경찰 예. 그런 거
전문 그 경비. 아니, 빈집이었, 그게 아니라 이게 관저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비단에 경비. 그 사람들은 그 업무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비상이라 해도 이 사람들 데려다가 그 이태원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맞는데. 맞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거에 넘어간 거야, 사람들이. 아니, 맞는데. 아, 이런 설명을 좀. 아니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데, 기동대가. 근데 거기 봐봐. 아, 참네. 그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없는데, 왜 거기다 경찰을 모아라 갖다 놓냐, 그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청와대라고 합시다. 문재인, 김정수위가 해외 출장을 갔어. 그러면, 그, 대통령 내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경비를 안 하냐? 아, 그건 맞는데. 아주 제 말씀 좀 들어보시라. 아, 말씀. 예. 그 경비 경찰이야, 한마디로. 경비단이란 말이야. 네. 옛날 청와대 101 경비단 같이. 예. 관저고, 그 지금 대통령실이고, 용산 대통령실이고. 예.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이 있어요. 문제는, 그날, 그 경비 경찰 말고, 경찰 기동대, 2개 기동대가. 예. 1개 기동대 6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2개 기동대가 대통령실 그 앞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태원에 투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기동대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에 미리 배치를 해서 인파를 분산시키고 일방 통행식 이걸 했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근데 왜 아무런 일도 없이 그 대기만 시켜놨냐, 이 얘기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컨대 경찰의 그날 그 방임. 네? 네,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경찰을 윤석열 경찰로 개혁을 안 시킨 거야. 네?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검찰을 죽이다 보니까 이 막말로 검찰과 경찰을 문재인 정권은 검찰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윤석열이란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검찰을 박살내고 자기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찰로 이 업무를 이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극히 정치 경찰이 된 거야. 또 그러면서 또 엄청난 또 이 업무를 다 껴안다 보니까 오버로드 오버로드가 돼가지고 맞아. 경찰 스스로 얘기해. 수사를 못한대. 그걸 내가 또 그 역량도 없대. 그걸 윤창중이 가장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6개월이 됐는데. 아, 그렇지. 경찰 기능을 분산시켜주라 이거야. 그걸 바꿨어야지. 예를 들면 공안 기능, 관첩 그 대공수사 기능, 국정을 돌려주고 예를 들면. 그렇지 왜 기능 조절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 조주가 비판할 수가 그렇지.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민을 경질하지 않고 감싸는 이유가 자신이 이상민을 방패로 내세워가지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해석이 돼. 그 얘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 그렇게 뭘 다시 해. 나는 이렇게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개인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재동님이 윤석열 대통령 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가 윤석열 대통령 미워할 이유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미움의 정도를 1, 2, 3, 4, 5 큰 숫자가 이제 미워하는 그 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하지만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 뭐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을 보호하려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그 의식은 이건 경찰이 나섰다고 해가지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처음 나와가지고 떠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건 경찰력을 많이 배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인식한다니까? 난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왜 안전 그 회의 때, 네. 안전증검 회의 때 대통령이 경찰 왜 그걸 못했냐고. 그러니까 막 바꿔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이상민의 주장도 옳다고 보는 거고, 네. 이 사고의 책임은 경찰이 져야 된다. 이른바 검찰, 검사 특유의 시각이 뭐냐면, 경찰을 굉장히, 아래로 보는. 그건 원래 또 검사들 그렇죠. 네, 일본어로 말하면 시타미루. 그 시타미루. 검사가 지하고 그러니까, 네. 경찰을. 옛날에. 그렇게 보는 게 있거든. 네, 네. 경찰이 다 알아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네. 첫째 내가 볼 때. 이 사고를, 이 사고를 소위 말한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가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안 해. 이건 근본적으로. 네? 근데 이상민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잘 안 자른다는 게? 잘 안 자른 이유도 잘 안 자르지만 책임을 아래에 물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네? 책임을 안 물리는 스타일 아니야? 자기 부하한테 책임을 물려가지고 이걸 잘라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안고 가는 스타일이야. 안고 간다? 예. 그렇다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말하는 대로 box stop here. Okay. here가 아니야. 예. 어? box stop here가 아니라 어? 네. box disappear here야.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그 뭐야? 그럼 그러니까 이상민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오히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다 한 거다 보는 것은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불신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 말 있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의 입술이야. 이가 윤석열이야.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네. 나는요, 요번에 이상민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점수를 땄을 걸로 본다고. 뭘 가지고? 그러니까 딱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야. 아 그래요? 죽으나 사나 욕 다 처먹고 그냥 욕바지 욕바지 역할 돌쇠처럼 있는 거야. 생긴 것도 좀 그렇게 느끼지. 그럼요. 그게 그러한 저 밑에 부하를 그 지휘관이 쉽게 내치지 못하는 거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하고 예. 지금 이상민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은 절대 구설에 오르지 않아. 근데 이상민은 말 실수도 많고 흙탕물도 많이 끼우고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한동훈이가 이쁘겠어요? 이상민이가 이쁘겠어요? 나는 저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이재명 둘 외 적폐청산 그것도 한동훈이가 악역을 하면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안 한 거거든. 약지. 약한 거야 바로. 약속 바로. 한동훈이 약게 보는 거고 이상민은 저게 사고도 치고 뭐 하지만 좀 우직하게 보이고. 우직하게 보이고 우리도 리더 해봤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저 이 사람 좋아하죠. 예. 거짓말 안 하고 뭐. 어? 세련되지 못하고 예. 욕은 다 먹어. 근데 저놈 치면은 나도 솔직한 얘기가 기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순망치 아이라고 그랬잖아. 아. 순망치야. 네? 중국이 저 북한을 순망치 안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렇지. 입술로. 그럼. 북한 사라지면 좀 불편한데 절망 치면 내가 바로 이빨이 시린 거지.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지. 딱 그런 레버리지로. 예.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한국, 일본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레버러지 네.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한 네. 자, 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절대로 쫄병이라고 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네가 책임져 잘라봐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검찰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두환 같은 이미지가 그래 생긴 거구나. 그럴 수 있네. 이걸 그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야. 이게 소위 보스 기질이 있는 거야. 보스 기질이 예. 좋게 보는 보스 기질이 있는 예, 거지. 좋게 보면.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하 책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 책임도 아니야. 지금 불만이 그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만약에 문재인 보스. 그렇지 문재인 그 바로 그거지. 예. 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도 막말로 이걸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렇지. 이찬민님 맞아요. 그렇지. 아, 아 위트스님 아프다. 리더십은 아닌 듯혀. 그럼 경찰은 자기 사람 아닌가? 바로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비판한 것은 이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후속 조치 중에.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검사로 생각하는 거야. 예. 후속 조치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 기능이 있잖아요. 예. 너무 집중돼 있는 거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경찰 그 짐을 일단 부하부터 좀 들어줘야 돼.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 지금 윤석열 그 시행령으로도. 아 오늘 아주 토크 재밌네. 그죠? 예. 그러죠. 국정원도 지금 시행 빠져 있는데 대공 수사 기능 국정원 원래대로 저 경찰에서 아, 그거 물론 보내주고 그럼요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야 나는 그거 참 답답해 자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예예예 예, 예, 시간이 뭐 무한정하면 아 예예예 예, 몇 시간 할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예 예. 네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문제예요 이재명 이재명의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전혀 주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정진석 대표가 이번 지난 일요일부터 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오늘도 또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건 이재명이가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북 송금을 했다. 판정적으로. 예? 그런데 쌍방울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태협도 있어요. 아태협. 아태협. 아시아 뭐 태평양 아태 평화 교류 협회. 그렇지. 아티엡도 있고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KT 그룹이라고 있더라고 또 KH 그룹. KH 그룹. 그리고 이 여러 군데야. 이게 처음부터 경기도하고 연계돼가지고 이재명이 위에 탑에 있고. 네. 이게 뭐 한두 차례가 아니고. 아하. 그 송금뿐만이 현금뿐만 아니고 코인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물 말 한 장까지 제공했다는 거 아니야. 아, 김정은이. 김정은이 말 한 장까지. 그 말 한 장이 나는 장난 아니다. 그 수억 대야 말 한 장이야. 그럼요, 그럼요. 그래. 자, 그런데 뭐냐면 정진석이가 오늘 네. 이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대북 송금을 한 거다. 아주 찍어서 말했어, 찍었어. 아, 그게 문재인 정부에 모르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림없는 거지. 어림없는 거지. 대북, 그것도 대북 송금을 하는데 유엔 제재 저 그렇지. 계리가 위반한 그거를. 정권도 제대로 그 급이 나서 못하는 거를. 그렇지. 경기도에서 한다는 그 정부에 어느 정도 그게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정원하고 통일부가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름까지 봐왔어. 놀랐을 리 없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조사해야 돼. 그 서훈 저 사람은 참 그, 원래 국정원 출신이 뭐, 어떻게, 제조가 좋아가지고 뭐 안보실장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지인재가 너무 많네 보니까 아주 못쓸 사람이구먼. 저. 그렇지. 예. 저 제가 뭐 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네 지금. 그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 근데 지난 일요일 날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때는 뭐냐면 이게 핵심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다.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아무 대응이 없잖아요.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뭐냐면, 오늘도 경향신문에서만 보도를 했어. 그 특이하다. 경향신문이 이것도. 그러니까 정진석이 아침에 이 어딥니까?
비대위 회의에서 네. 얘기를 한 거야. 민간기업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송금 상납으로 번져간다. 야, 이게 참. 이게 세 차례 정상회담 할 때에 돈 갖다 줬다는 거지.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밀 접촉 상납을 어디까지 알았나? 어? 이게 내가 볼 때는 정진석이가 예. 윤석열 정권을 대신해가지고 그렇겠지? 총대를 맸을 수도 있고 아, 면식이 저 집권당 대표잖아요. 대표죠. 비대위원장이 실제 대표잖아요. 그건 뭐 장난 아니지.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예. 문재인까지 잡아넣어야 된다. 그렇지. 이걸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것까지 너 집계에 너 정권에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묻어둘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묻어둘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무슨 국정원이나 어디 다른 데에서 또는 국가안보실에서 정진석이하고 직거래하는 거야. 당신이 이슈를 만들자. 그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요? 지금 이제 예컨대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우리 윤카세 TV처럼 왜 문재인 이재명을 못 잡느냐, 박지원이 뭐 서훈이 못 잡아가느냐라고 뭐 감사원이나 뭐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뭐 여기서도 부글부글 끄는 사람들이 왜 없겠냐 말이야.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야. 어? 용산만 가면 돌아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 얼마든지 이게 지금 대북 송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예. 민주당 어제 의총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의총에서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의총을 소집한 목적이 이재명 당대표 비리 수업을 시켰대요. 네. 이재명 우리 당대표가 이런 비리같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사법 비리가 그리고 다음 그 국회의원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응하는 것도 개인 말을 할 때도. 그래, 그걸 그 종합적으로 아마 정리해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걸 듣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셀 수 없는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에 대해. 아, 셀 수 없는. 헷갈린다. 헷갈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도 헷갈려.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방송하면 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재명 이거 지난번에도 막 정리할 때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저 방송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다니까.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이재명이가. 그래요. 근데 이걸. 저도 아침에 방송하고 올 때, 아, 힘들지. 이재명 거는요, 이거 단순화 시켜야 돼요. 정부에서. 이거는요, 대북 송금은 매국이야, 매국. 국가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유엔 대북 제재 계량까지 위반해가지고, 이 우선으로 조져야 돼. 이 조져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거기서 네. 대북 송금 이 유엔 제재 나왔으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네. 미국이 몰랐다? 모르겠어요. 했겠어요? 근데 왜 그게 넘어갔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0조 원이 예. 지금 은행별로 쭉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오고 10조 원이 이 수상한 송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무려 10조 원이. 10조 원인가? 근데 그 하여튼 뭐 그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이재명, 이게, 지금, 그, 이제, 막, 내는 막,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예, 코너로. 완전히 지금 거의 다 몰았어. 왜냐면 정진석이 어제 구속됐죠. 네. 아니요, 이제 구속 청구했죠. 그렇죠. 조사하고. 내일 그, 영장이 놓을 결판 나요. 내일. 네. 정진석이, 그, 김용희 이미 구속. 그, 이재명 양 측근이잖아. 그 앞에 또, 그, 유동규. 예.
아주 계속 지금 불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 세 명 핵심 있잖아요. 김만배, 정영학, 뭐, 남욱, 이런 게. 그래서 계속 또 이상한 소리 나오거든. 이재명, 내가 보기 이게 다 대북 송금까지 터졌잖아. 네. 이거는 이재명은 그, 한마디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아, 금패치 떼고. 예. 네. 밭지 떼고 감옥까지 가느냐.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볼멘소리로 놀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도 이거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뭐 그 사람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당대표 되기 전에 일어난 것까지 우리가 다 커버해 줘야 되느냐. 이런 볼멘소리로 많이 논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뭐 이거 그냥 해체. 해체, 당 해체. 이재명 구속. 지금 그 시청자분은 미국이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네. 아, 그것도 일리 있네. 미국이 뭐 알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아, 예컨대 지금 10조 원이 북한을 넘어갔다 이거야. 이걸 과연 미국이 몰랐을 것이냐. 응? 근데 내가 이제 아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몰랐다면 검찰이 하는 건 허방이다. 그러니까 아니지.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고. 네. 한 바꿔 말하면 10조 원이 넘어갔을 리가 없다. 지금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네. 이런 의심을 또 하시는구만. 이런 의심이 왜 나오냐면 근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야 불신. 불신. 지금. 예. 이게 30% 지지. 그다음에 60% 이상의 그 부정적 여론이 낳고 있는 현상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국정 동력이라는 거지. 그죠? 그 대통령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야? 못 믿는다는 거지. 예. 그게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못 가지고. 아.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 별로 뭐 희망도 못 느끼고. 홍영일님은 미국이 알아도 눈 감아준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에이.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미국이 아는데도 눈 감아줄 가능성은 단 1%도 없지. 홍영일님. 미국은 그렇진 않읍니다. 아. 미국은 엄청난 그거라니까. 그 관료사회가 정말 달라, 우리하고는. 예? 그야말로 정치적 어떤 도의적 판단을 안 해. 오로지 객관적 진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융통성이 없어 미국은. 네네네네네. 아 전혀 진짜 미국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대통령도 못 바꿔. 대통령도 그건 못해. 절대. 대통령도 뭐. 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 이런 게 선진국이다. 그게 철저한 룰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래한 나라가. 네. 대통령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 그럼. 우리가 배워야지. 진짜 배워야지. 예. 지금 미국의 검찰과 대한민국 검찰. 예. 또 미국의 경찰과 예. 대한민국 경찰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동보 제동님과 토크 정말 재미도 있고 또 여러 각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예, 같이 예. 또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예, 예. 우리가 조명을 예. 해본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카세 TV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